일단 딸을 먼저 보려고 하니까 딸 보니까 딸은 사실상은 저기 공무원이나 이런 직업을 나랏밥을 먹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딸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일안 하고 있는 걸로 나와서. 일을 들어가면 잘리고 나오고 들어가면 잘리고 나오고 계속 그래요. 그쵸? 지금 현재 그럼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다녀요. 다녀요? 근데 또 나온다. 오래 못 다녀요. 이거를 오래 못 다니는 이유가 얘가 지금 조선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애한테. 예, 그래서 한 직장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내 직장이 없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예, 힘들어요. 얘가 지금 기운도 많이 처져 있는 상태고 몸으로 눌리는 것도 많을 거고. 꿈 꾼다는 소리, 꿈 자주 꾼다는 소리는 안 해요? 잠잘 잔대요? 꿈은 좀 꾸는 것 같은데, 얘가 그 대학교 때부터 그 약을 먹었어요. 우울증이야? 정신병원에서는 저는 그건지 모르고 이제 뭐 치료 이렇게 정신치료 상담 이렇게 했는데,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다 그렇게 나오지. 바람이 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지금 6년? 이렇게 먹었는데도 계속 들린대요, 한참이.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이 불고 있어요. 조선바람이. 애를 치고 있다고요. 휙 안고 있다고요. 그러니 내 직장이 없을 수밖에 없어. 들어가면 한 곳에서 진득하니 앉아서 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이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주위에서 구설 시비가 따라 붙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활동을 할수 없게 만든다니까. 지금 얘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잘안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고. 제가 조선바람 얘기하면은 또, 무당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가지니까, 그죠? 야, 오래, 굿밖에 없어요. 얘가 이걸 잠 재워질라면. 그리고 정신분열증. 바람이 당연히 그렇게 부니까 정신분열증이란 얘기도 나오고, 우울증이란 얘기도 나오고, 의학에서는 아무래도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우리 무속에서는 신바람이 분다, 조상바람이 분다,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학 쪽에서는 당연히 우울증이다, 정신분열증이다, 조현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설계 그거를 디자인하는 거 그걸로 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자격증도 여러 개는 땄어요. 네네네. 네, 땄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거지. 땄는데 안딴 사람처럼만큼 일을 못하니까, 얘는 뭐네내 길이 아니다 막 이러는데, 딴 데도 딴 것도 못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마음 먹고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멍 때리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정신이 안 들어와 있어. 흔히 내 정신 남주고 남정신으로 산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정말 몸수도 힘들어. 지가 어디가 특별하게 어디가 아파서 힘든 게 아니야. 병명이 확실히 나와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처지고 무겁고, 응?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어깨도 막 이렇게 뒷목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뭉치고 그런 게 있어요. 조상 바람이라고 하는 건 좋게 말해서 내 조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죽은 사람들이 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운 진짜 안 좋은 기운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걷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굿을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뭐좀 아니, 구슬하면,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방송이니까, 예. 근데 얘는 이거를 재워주지 않는 한, 항상 똑같을 겁니다. 내년이 뭐가 좋아진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걸로 해서 쭉갈 수는 있어요? 하면은?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를 만약에 도와주실 조상이 계시면 그분만 남겨놓고 그 기술을 해먹을 수 있는 그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보내시면 되니까
지금 얘한테 와 계신 분이 한 명이 와 있다, 두 명이 왔다 이게 아니거든요. 조상 여기 여기 외가부리도 있고 친가부리도 있고 어느 한쪽에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명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양가부리 아빠 엄마잖아. 엄마잖아요. 네. 아빠도 있을 거고. 예, 아빠 쪽.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해주면 모든 게 풀릴 것인데 이게 안 해주니까 자기 마음도 잡히지 않는 거고 어디 들어가서 진득하니 한 곳에 붙어있지도 못하는 거고 이게 12굴살이 없으면 지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못 앉아있어요. 떠요. 본인 마음이 아니야. 위에서 희망도 있어서 그렇게 시킨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엄마는 매장사를 하셔야 돼요. 상업. 근데 지금 자본도 없고 제가 전에 다니던 절에서도 스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자본이 없어. 자본이 없고 그죠. 자본이 없으면 자본을 그러니까 언제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년 넘었어요. 3년 넘었어요? 네. 모르겠지만 크게라도 아니라도 작게라도 조금씩 모아서 일단 내 상업을 가질 그럴 시기를 만들어야죠. 없다라고 얘기하다기보다. 직장은 지금 다니세요? 지금 현재는 아들 그 시험 보고 이래서 수능 보고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다시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들어가셔야 되고요. 들어가셔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근데 남편 자리가 안 보인다는 소리가 나오냐? 남편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 자리가 저기 뭐야 혹시 떨어져서 지내세요? 아니요. 같이 사세요? 같이 사는데 우리 아이가 그 제가 네. 아 그 막 소리 지르고 어떨 때 막 이러니까 뒤에 동생 방에서 자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방을 안방에서 나랑 걔랑 자는 거지. 그리고 걔 자는 방에 아빠가 자는 거. 그래요. 한 집에 살죠. 이런 경우가 나올 때, 이런 말이 나올 때 보면, 네. 부부가 각방 쓰는 걸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니, 안 좋았고, 족구를 떠나. 아니, 두 분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지내서, 혹시 이렇게 각방이라도 쓰고, 떨어져서 지내면,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싸웠어도 부부는 한 입을 덮고 자라고 네. 이왕이면 따로따로 자지 말고 서로 소원해지니까 따로따로 자지 말고 같이 지내는 게 좋고요. 같이 지내는 게 좋고 근데 뭘 봐주고 싶어도 이 집안 자체가 조상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조상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뭐가 어떻게 확 내년부터 네가 좋아진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답답해.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 아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줘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미래의 얘기를 내가 해도 그걸 받아 먹을 수 없는 거지. 무슨 말인 줄 알죠? 맨날 좋은 말 해주면 뭐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어차피 그거는 이 바람 때문에 오지도 않아요. 이 바람 때문에 이걸 먼저 걷어줘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숙제. 이걸 하게 되면은 따님도 잡힐 거예요. 조울증이라는 그것도 잠잠해질 거고 바로 잠잠해지진 않고 하고 나서
이제 신당에서 계속 기도 드리고 계속 빌어줘요. 굿한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걔를 빌어주고 여기서 촛불 켜서 항상 기도하고 축원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게 눈으로 보일 거고요. 이거 무슨 말을 해줄 게 없어. 조상바람 때문에 다행인 건 신바람은 아니라는 거. 그 처음에는 저는 이제 신바람인가 하고 이제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신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셨나 보네. 아니, 신바람 이런 데 와서 본 게 아니고 아, 그 스님이? 스님. 아, 그님이 신바람은 아니다? 스님도. 네. 어, 조상바람이다. 거기서도 그래요? 그분은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뭐 제 업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조상바람이야. 뭐가 좋아질 게 없어요. 한 가지 희망을 주자면 신바람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기준님 신바람이 아니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이 조상바람은 어르신들 이제 한번 진호기 해주고 나면 만조상 진호기를 해주고 나면 다 잠잠해지는 잠잠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그 장사를 하면은 그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날까요? 어, 수입은? 낫죠. 나요? 지금 3, 4년이 뜨네요. 3, 4년? 장사 얘기 말씀하시는데 네. 3, 4년이 뜬다. 장사 상업 체인점으로 하는 거 이렇게 음식 장사도 괜찮아요. 체인점도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식 장사도 괜찮고 어머니 만약에 혼자 하실 거면 네. 혼자 하실 거면 저는 요즘 편하게 네. 편의점도 자리 잘 봐서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편의점이 아예 안 된다고들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것도 자리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편의점이요? 예, 편의점도 추천드려요. 편의점도 자리 잘만 잡아서 들어가면 괜찮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해준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주방 조리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이제 다니는데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걸 이렇게 내가 이걸로 해서 내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대신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아니 열심히는 하는. 네, 그 운이 들어올 때까지는 진짜 내가 3, 4년 후에 꼭 이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셔야죠. 아, 3, 4년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를 하지 하란 소리 안 나와요. 3년, 4년. 3년, 4년 후에? 예.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그냥 직장 다니고. 예. 지금 당장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지금 뭐를 이 바람 때문에 지금 뭐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진짜 이거는 무의미한 거야. 안 돼요. 막아요. 이 바람 때문에 또 안 되고 첫 번째는 이걸 먼저 잠 재워주고 난 뒤에 서로 이제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다 이렇게 좀 편안해졌을 때 조금씩 이제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음식 장사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그냥 냅다 돈만 넣고 들어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를 들어가서 어떻게 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순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겪고 나중에 3, 4년 후에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나아요. 음식 장사든 편의점이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라고 나왔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것도 무의미해질 수가 있다. 왜냐면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조상해감고 있으면 내 운이 들어와도 그걸 막게 되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분들을 진우기를 해드리면서 도와주실 분이 있는지 도와주십사 청하시는 게 낫지. 보낼 분은 보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좀 도와달라고 빌고 이렇게 가시는 게 나아요. 뭐 내년에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아이나
제일 큰 건 이 아이죠. 이 아이는 몸수로부터 몸수도 치고 있으니까 바람이 제일 많이 바람 맞고 있는 게 이 아이. 그러니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 이게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저희가 지금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인데 저희 집을 내놓고 이사를 이사 안 돼요. 지금. 지금 안 돼요? 네, 이사 안 되고. 내년 봄도 안 될까요? 안 돼요. 본인 집이세요? 네. 아, 제가 죄송하지만 저기 좀 한번 넣어줘보실래요? 주소? 네, 주소. 어, 나 이거 말 습관인가 봐. 왜 계속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러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리고요. 잠시만요. 하나는 저희 집 주소고요. 그 밑에 거는 저희가 우리 아빠가 작년 여름에 구입한 건데 그걸 계속 갖고 있어도 되면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네. 계속 가지고 계세요. 아, 그거는요? 어, 이거는 계속 가지고 계세요. 네. 어, 괜찮네, 집. 아, 어, 빌라, 네. 빌라야. 어, 빌라여도. 원룸이야. 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시라는 소리가 나와요. 네, 네. 어, 나중에, 어, 이걸로, 재미, 돈 좀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재미 좀? 네. 아, 이건 계속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어. 지금 집을 그걸 팔고, 지금 집이 두 개가 되잖아요. 이제 좀 세금도 나오고 이래서 여기도 어, 지금 이사온도 없어요. 이사온도 아. 없고 2022년에도 없어요. 2023년 2023년에는 이사운이 들어오거든요. 내후년이네요. 네, 내후년인데 네. 내후년에 옮기시면서 이걸 팔고 옮기시지 마시고 어디 위에 거를요? 밑에 걸 팔고 밑에 아. 팔지 마시고 아.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요. 아, 그건 갖고 있고 아. 위에는? 위에는 만약에 옮기시고 싶으시면 네. 2023년에는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지금은 2022년에는 어,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가만히 계시는 게 좋고 이거는 팔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네. 갖고 있어라. 네. 네, 그 소리가 나와요. 저희가 그 집에 지금 위에 집에 거의 한 십몇 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고 좀 딴 데로 옮길까. 지금 안 돼요. 옮기지 말아요. 옮기지 말란 소리 나오고.
그냥 사시면 돼요. 여기는. 근데 왜 옮기시려고 그러나? 괜찮은데? 집? 터? 터가요? 혹시 집 때문에 애가 일어나 이런 생각하고 그러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전에 집에 제가 저도 꿈을 자주 꿔요. 네. 근데 여기 이사 오기 전에도 이사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저한테 그 꿈으로 하더라고요. 그 집에 이사 가면 뭐뭐뭐 안 좋다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안 좋아 뭐 좋은 게 없었으니까. 좋은 게 없었으니까. 너무 고생을 했고. 이거 그게 털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건데 이거 중요한 거는 어? 왜 중요한 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으면 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그 얘기를 해 주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저를 두 군데를 다녔을 그 사이에 그런 얘기 안 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참 여기 전 보러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구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서 저도 참 안타깝긴 한데 어떻게 이 집안이 잠잠해지려면 이것밖에 없는데. 조상바랑 귀신 진짜 많아요, 여기. 저희가 종가집이라 제가 1년에 제사를 6번 지냈거든요. 아. 원래는 10번 지냈어요. 귀신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막 깨질 것 같아요, 머리가. 제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귀신 너무 많아. 제사를 예. 많이 지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제사만 지내준다고 그거 밥만 먹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뭔가 원하시는 게 서운한 게 있으신 거지. 응? 뭐 종갓집도 종갓집이라고 해서 밥만 먹으러 온다기보다 뭔가 해달라는 게 있는 거고 대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뭐 할 말이 있다든가 뭔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받아 먹는 조상도 있겠지만 못 받아 먹고 있는 조상도 많아요. 밖에 나가서 뭐 객사를 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많고 그럼 되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게 조용히 돌아가신 분보다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많이 치여대는 거지. 어휴, 아, 그렇게 나오네요 점사는. 저희 남편 거랑 아이 둘 더 있거든요. 일단 방송은 네. 좀 끌게요. 네.